LG전자를 가지고 나오셨군요. 네, 마그나가 애플카에 이제 애플카 위탁 생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LG전자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세요? 네, 우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한 6% 정도 큰 폭의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그나 애플카 관련 위탁 생산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오늘 장 중에 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또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또 그러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은 LG전자 사측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 철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LG전자 측에서 이러한 그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라든지 또한 이제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한 이러한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이러한 스마트폰 사업 그 철수는 좀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꾸준한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기록을 했습니다. 그 근간에는 바로 이제 가전사업부가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세를 지금 보였는데요. 그렇지만 만일에 스마트폰 사업에 적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그러한 이익 성장세가 나왔을 겁니다. 근데 이러한 가전에서 즉 이제 버는 수익을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보면서 많이 이제 갉아먹었었는데 만일에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LG전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우상향이 어느 정도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세요? 지금 만약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없다. 예. 지금 취소를 하겠다.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굉장히 좀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철수를 하기로 했으니까. 그렇죠. 사실상 예. 근데 철수를 하기로 이제 하기로 거의 했으니까요. 뭐 이미 다 언급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순리대로 만약에 그 사업부를 뭐 매각하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즉 이제 가전 사업이라든지 뭐 TV 이러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.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마그나 합작 관련해서 이러한 전장 사업 쪽에서의 네. 그러한 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공식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시장에서도 다 그런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. 최고가가 19만 3천 원인데 이보다 더 높게 보세요.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인데요. 네. 지금 뭐 현재 그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3조, 그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근데 만일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함께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조 대까지도 회복을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뭐 예상 가이던스나 3조 한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4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한 30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전고점 부근이 한 뭐 19만 원, 한 20만 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스마트폰 사업 부문 철수가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다. 그렇죠. 네. 라는 말씀이셨습니다. 자, LG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.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